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06학년도 수능가형 확통 29번입니다. 자, 문제 읽으니까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상자 A에는 빨간 공 한 개, 흰 공 두 개가 들어있고요. 상자 B에는 빨간 공 두 개, 흰 공 한 개가 들어있습니다. 상자 문제가 나오면 상자를 좀 그려주는 게 좋아요. 상자 A와 B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상자 A에는 뭐라고요? 빨간 공 한 개, 빨간 공이 하나 있고요. 흰 공이 두 개가 있어요. 흰 공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자 B에는 지금 어떻게 있나요? 아, 빨간 공이 두 개. 그리고 흰 공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갑은 의리 모르게 두 상자 A, B 중에 하나를 선택한 후 그 상자에서 공을 한 번에 한 개씩 복원 추출로 다섯 번 꺼냅니다. 일단 복원 추출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꺼낸 공을 다시 넣는 행동을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즉, 사건들은 서로 독립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복원 추출이. 자, 그래서 다섯 번 꺼냈습니다. 자, 을은 갑이 꺼낸 공에서 빨간 공이 나온 횟수를 세어 갑이 어느 상자를 선택했는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아, 가. 빨간 공이 3회 이하가 나온 경우에는 갑이 상자 A를 선택했다고 판단하고요. 빨간 공이 4회 이상 나온 경우에는 갑이 상자 B를 선택했다고 판단합니다. 자, 갑이 상자 B를 선택했는데 을의 판단이 틀릴 확률이에요. 됐어요? 어떤 걸 구해야 되는지. 을의 판단이 틀려야 된다고요. 아, 상자 B를 냈는데 을의 판단. 을의 판단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 공이 4회 이상 나오면 되겠죠. 왜? 갑이 상자 B를 선택했으니까. 하지만 틀리려면 갑이 상자 B를 선택했지만 그 빨간 공이 뭐라고요? 그렇죠. 4회 미만이 나온다면 을의 판단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라고요? 우리가 구할 확률은 아, 갑이 상자 B를 선택했지만 빨간 공이 나온 횟수가 4회 미만인 경우. 됐죠? 즉, 이런 겁니다. 빨간 공이 4회 미만이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빨간 공의 횟수를 선생님이 X라고 그럴게요. 빨간 공이 0번 나온다. 두 번째 케이스는 빨간 공이 한 번만. 세 번째 케이스는 빨간 공이 몇 번만? 두 번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케이스는 빨간 공이 세 번 나오는, 즉 B를 선택했지만 빨간 공이 4회 미만 나오면 을의 판단은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확률을 구하는데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그 확률은 독립시행으로서 우리는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면 보이시나요? 빨간 공이 나올 확률 3분의 2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뭡니까? 다섯 번 중에 빨간 공이 0번 나와요. 즉 OC0에 3분의 2에 0승, 3분의 1에 5승이 되겠고요. 자, 얘는 다섯 번 중에 한 번만 빨간 공이 나와요. 3분의 2에 1승, 3분의 1에 4승이 되겠고요. 얘는 다섯 번 중에 두 번 나와요. 3분의 2에 2승, 그리고 3분의 1에 3승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얘는 다섯 번 중에 세 번, 3분의 2에 3승, 3분의 1에 제곱이 됩니다. 됐죠?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계산하면 분모는 얼마예요? 지금 전부 다 3의 5승이 되겠고요. 얘는 하나만 들어가고요. 얘는 3의 5승분의 5개랑 2개를 곱한 10개가 되겠고요. 얘는 3의 5승분의 여기가 10개에다가 4개니까 40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5승분의 53은 50이랑 똑같이 10이죠? 8이니까 80개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 분모는 3의 5승이라 쓸 거고요. 여기가 80하고 40하고 10이랑 더하면 130이 되겠고 결국엔 여기 1이 하나 더 있죠? 따라서 얼마? 131이 되겠네요. 됐나요? 따라 답은 3의 5승분의 13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